위나이티는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다운입니다. 24시즌을 앞두고 시애틀 시옥스는 자신들의 사령탑을 맡아줄 인물로 87년생의 젊은 수비 코치 출신인 마이크 맥도널드를 선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젊은 수비 코치의 감독 선임이라는 사건을 넘어서서 어쩌면 NFL의 새로운 수비 계보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NFL의 대세 수비는 이거다 하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뭐 여러 개파들이 항상 있는 것이 NFL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2010년대 초반은 시애틀 시옥스의 그 커버3가 가장 주류였습니다. 리그를 충격에 빠뜨린 피트 캐럴 감독의 리전 오브 붐이라고도 불렸던 수비진은 최후방에 한 명만을 둔 채로 2선 수비 한 명을 1선으로 내려서 러닝 수비를 강화하고 동시에 피지컬적이고 클래스가 높은 최후방에 3명을 두는 전술을 애용했었는데 그 힘으로 슈퍼볼을 2회 연속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한 번 우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리그의 커버3가 대세 전술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에 휘하에서 수확하던 수많은 코치들이 다른 팀의 수비 코치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패트릭 마운지로 대표되는 이 젊은 쿼터백들의 폭발적인 장거리 패스 그리고 션 맥베이로부터 시작되는 런닝인 척 패스야 속이는 이 고차원적인 단거리 플레이 액션들의 등장으로 피트 캐럴시 커버3가 다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한 것이 2010년대 후반의 빅펜지오 수비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빅플레이를 막기 위해 최후방에 두 명을 두고 깊게 물린 상태에서의 2선 수비 움직임으로 혼란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젊은 쿼터백들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음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크게 득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펜지오를 제외한 펜지오 계보의 다른 후임 코치들이 이 전술을 잘 소화를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사그라들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램즈에서 리그 1위 수비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감독으로 선임되었던 역시나 당시에 굉장히 젊은 수비 코치였던 브랜든 스테일리는 감독 생활 내내 거의 가장 경쟁력이 없는 감독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한번 부는 듯 하다가 접어든 뒤에 약간 2년 전부터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이크 맥도널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죠. 22시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수비 코치로 선임돼서 22시즌 초중반까지 적응기를 겼더니 그 뒤로는 23시즌이 끝날 때까지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견인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근거로 시애틀 시옥스의 감독으로 맥도널드가 선임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레이번스 수비코치 제임 시절 밑에서 수확했던 앤서니 위버는 돌핀스의 수비코치, 드나드 윌슨은 타이탄스의 수비코치, 제시 윈터는 차저스로 가는 등 많은 팀들이 마이크 맥도널드의 매직을 자신의 팀에 좀 이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바람인 듯한 마이크 맥도널드의 매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현대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쿼터백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이크 맥도널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22시즌 초반 팀 적응기가 있었음을 감안해도 시즌 종료 시점에는 색 5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3시즌엔 색 1위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놀라운 점은 기존의 쿼터백을 압박하는 굉장히 비싼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은 이제 특급 엣지러셔를 통해서 쿼터백 압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레이븐스의 엣지러셔인 뭐 카이 벤노이나 제데비언 클라우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 많은 베테랑이지만 현 시점에 뭐 잘 봐줘야 한 2번 엣지러셔 정도 수준이고 전성 시절에도 리그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엣지러셔라고 하기는 힘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수의 퀄리티 외에도 전술적으로 또 쿼터백을 압박을 만들어내는 블리치라는 전술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정해진 선수들 외에 추가적인 선수를 세스세도로 안에 투입을 하면서 2선 수비가 얇아지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하는 전술이거든요. 하지만 레이븐스는 이 블리치에 있어서도 오로지 13.7%만 하면서 리그 22위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즉 현대 NFL에서 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많이들 쓰는 또 다른 말로는 가장 대가가 비싼 두 가지 방법론 없이도 리그 최고 티어 수준의 쿼터백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이크 맥도널드 수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팀들이 탐내는 이유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큰 원인은 바로 컨퓨전, 즉 혼란입니다. 쿼터백과 공격 코치가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지 몰라서 즉 헷갈려서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 의사결정의 지연이 압박과도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맥도날드와 상대했던 공격 코치 쿼터백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맥도날드의 수비진은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주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서 당체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 그가 왜 이렇게 가능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 하는데요. 맥도날드가 MFL 무대에서 수비 전체 수비 코치로 선임된 건 22시즌으로 굉장히 어린이고 경험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레이븐스 소속으로는 14년부터 수비 쪽에서 굴렀을 정도로 경험이 있는 인물에다가 볼티머 레이븐스 자체가 NFL에서 손꼽히는 수비 명문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명 코치들의 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쿼터백을 압박하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이 수비 코치들 사이에서의 계급이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수비를 쿼터백을 속이기 위해 너무 많은 변칙 전술이 있는데 이를 익히고 제대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개의 플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뒤집거나 포지션을 바꾸거나 역할을 조금만 바꿔도 아예 새로운 전술이 돼버리니까 상대 쿼터백을 물론 이 헷갈리게 하니까 속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의 변주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전술로 전혀 새로운 전술로 명명이 되면서 우리 수비도 그렇게 무제한으로 파생되는 플레이를 익히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하던 마이크 맥도는 어느 날 자기 눈에 되게 똑같은 플레이로 보이는 두 가지의 플레이가 아예 다른 이유로만 불리우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새로운 명명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될 두 플레이들 한번 봅시다. 자, 완전히 다른 플레이로 인지가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같은 플레이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플레이인데 마이크 맥도날드는 이게 왜 내 눈에 같아 보였을까? 하고 그 이유를 파헤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술의 명명법과 새로운 훈련법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전술 명명법을 슬롯머신에 비유하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열은 프런츠, 즉 1선의 선수들이 어떤 포메이션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라인맨 4명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라인백커들이 있는 전형을 전형 1, 라인백커들을 라인맨이 있는 1선까지 바짝, 최전선까지 바짝 붙이는 게 진영 프런츠 2, 그리고 라인맨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라인백커 하나를 앞쪽으로 땡기는 거를 진영 프런츠 3이라고 예를 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열인 슬롯머신의 두 번째 열은 바로 패턴인데요. 이제 즉 쇄도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석적인 4인 쇄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 우측 3인만 쇄도하고 코너백이 블리치하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내곽 라인백커까지 모두 쇄도하는 이 쇄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은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패스를 차단할 선수들, 즉 2선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안이 커버 2, 즉 최후방이 2명인 거, 두 번째가 커버 1, 최후방이 1명인 거, 세 번째가 커버 3, 3명인 거라고 예를 들읍시다. 이런 식으로 한 플레이를 요소를 세 군데로 나눠보면 왜 맥도날드의 눈에 아까의 두 플레이가 같아 보여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두 플레이를 비교해보면 천년인 프런스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한쪽에서는 내각 라인백커들 1선에 붙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각 라인백커들 1선에서 떨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프런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열인 슬롯머신의 두 번째 열인 이 쇄도 패턴의 측면에서는 움직임이 동일합니다. 1선 수비들 3명이 쿼터백을 향해 쇄도하고 최외곽 라인맨은 쇄도하는 척하고 반대로 빠집니다. 대신 반대쪽에 2선 수비가 쿼터백을 향해 쇄도를 하는데요. 동시에 아까 프런스에 따라서 조금 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 시작 지점의 차이일 뿐이지 내각 라인백커들은 뒤로 빠지면서 지역 수비를 하는 것조차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커버리지 보면 2선 수비의 움직임도 양 두 플레이가 동일해요. 최악의 선수들은 1대1을 맞게 되고 쇄도했던 쪽 수비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이 최후방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동일한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즉 이 두 플레이를 보았을 때 슬롯머신상 첫 열에만 차이가 있을 뿐 2열, 3열 선수들의 움직임에 관여한 부분은 아주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비의 요소를 모두란 덕분에 수비가 구사할 수 있는 수비의 전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훈련장에서도
마이크 맥다는 각 수비진을 그룹으로 나눠서 각 슬롯 머신의 열에 있는 옵션 구역을 따로 나눠서 숙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프런스를 3개 숙지한 사람은 밑으로 나와서 패턴 3개를 배우게 한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이런 식이 되면 수비진은 프런츠 3개, 패턴 3개, 커버리지 3개를 분리해서 생각보다 금방 빠르게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이크 맥도넬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NFL 정도의 수비에서 선수들이 조금씩 명명법이나 훈련법에 익기 시작하면은 두 개의 열을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퍼스넬이라고 하는 2선 수비의 숫자, 즉 뭐 2선 수비를 5명 둘 거냐 뭐 6명 둘 거냐 여러 4명을 둘 거냐에 대한 옵션,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 포지션을 수행하는 저희가 아주 친숙한 카일 해밀턴 같은 선수들이 이제 뭐 라인베커 포지션을 소화할 거냐, 코너백으로 할 거냐, 슬롯백으로 할 거냐, 세이프티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멀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포지션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열을 추가를 하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이크 맥도날드가 운영할 수 있는 전술의 숫자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열이 각각 2, 3, 3, 3, 2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수비가 숙지해야 할 컨셉은 단 13개이지만 상대 쿼터백과 공격 코치 입장에서는 무려 108개의 수비 전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수많은 변주를 일으킬 수 있는 수비 전술 대비 짧은 적응 기간, 짧은 학습 기간만이 있다는 게 마이크 맥도날드 수비 전술의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하나의 수비 계보가 탄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 맥도날드의 이런 수비 훈련법과 명문법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술을 자신의 카드에 둘 수 있다. 즉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저쪽은 패가 3개밖에 없지만 나는 한 40개로 패가 있다. 이 정도의 장점을 보장할 뿐이지 그 결국 낼 수 있는 카드는 항상 한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는 사람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 맥도날드 휘하의 모든 다른 데서 이제 올해 첫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수비 코치들이 좋은 성적을 보일 거라고 장담을 하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비 코치로서의 그러한 성공이 감독으로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맥도날드가 시애틀 시옥스에서 뭐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굉장히 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스가 마이크 맥도날드의 그 코칭 아래서 특별한 엣지러시 없이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마이크 맥도날드의 휘하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마이크 맥도날드의 매직은 다른 팀들에서 굉장히 탐낼만한 옵션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아직 다른 후보자들의 성공이 이제 뭐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보의 탄생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시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수비 쪽에서의 안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